오늘 시간 성막의 비밀 계속해서 동쪽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봤듯이 성막의 동쪽문은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고 있는 이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곳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규빗으로는 20규빗입니다. 우리가 미터로 하면 10미터 정도의 넓이가 되는 그런 문입니다. 이제 동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케뎀이라고 하고 이 케뎀이라는 단어는 카담이라고 하는 만나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케뎀이나 카담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음이 똑같고 히브리어에 있어서의 모음 구원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이라는 곳은 무엇이냐? 만나는 곳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동쪽을 살펴보면 동이라는 곳은 아나톨레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나톨레. 그러니까 톨레라는 곳은 텔로스. 즉 텔로스가 떠오르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장 8절에서 거기에서도 그 빠져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한글 성경에 그렇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부분은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아르케와 텔로스다. 즉 시작과 마지막 꼬리요 결론이요 결과다. 또 이 텔로스가 결론, 결과, 끝, 목표라는 뜻과 더불어서 세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에서 이제 세금을 나라에 내지 않습니까? 텔로스가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세금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라고 나와 있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라고 했을 때에 나라라는 것이 곧 뭐가 된 자들을 말한다? 세금이 되어진 자들을 말한다. 그 세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11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11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새, 텔로스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동이라는 뜻은 헬라어적인 그 단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텔로스가 떠오르는 것이다. 즉, 결과요, 목표요, 최종의 열매가 이제 떠오르는 곳에서 즉 텔로스 대신 알파요, 오메가요, 아르케요 텔로스가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떠오르는 곳 즉 그분을 만나는 곳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진다? 동쪽이라고 하는 동쪽문에서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치사적인 헬라어 전치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프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라고 되어져 있는 그 한글 성경의 번역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프로스톤 떼온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프로스라는 향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동쪽문에서는 어디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까? 최종 목적지인 텔로스라고 하는 즉 지성소를 향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문에 서 있을 때에는 지성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뜰과 성소 사이에 역시 문이 있기 때문에 안까지는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열려진 하늘문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은 다 개방되어질 수 있었느냐? 즉 지성소의 문이 개방되어지고 지성소의 문이 개방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개방되어진 것이냐?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개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찢어졌다. 그는 저의 육체다라고 나와 있는 그 신약성경의 말씀이 곧 무엇이 개방되는 상황이냐? 히브리서에 나오는 새롭고 산길이라고 되어져 있는 지성소까지 개방되어지는 즉 하늘문이 완전히 열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이라는 곳은 크리스토스 예수스 신랑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떠올라서 나와 함께 만나서 프로스라고 하는 지성소를 향하여 이제 marching forward, 그죠? 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의 여정이 출발되는 그 시점을 동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부분에서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제가 헬라어로 원문 직역을 여기다 해놨는데요. 잠깐 이 부분을 읽고 우리가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통치자 영웅 형상 헤롯이라고 합니다. 그 통치자 영웅 형상의 시안 밝힘의 살 만에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전쟁하는 집안에 구원된 실존이 출생되시니 보라 깨달으라 출세의 삶에서 떠나온 현자의 삶이 평화를 가르치는 삶에 이르고자 곁에 다가왔다. 정돈하는 삶이 실체를 끌어내기를 소망하는 삶의 통치자로 출산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왜냐하면 그의 해뜨는 곳 안에서 떠오름을 내 삶이 인지했고 내 삶이 그에게 경배하러 이르렀다. 한글 성경의 번역과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직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해석이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아마 2장 1절에서 2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시는 분은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거기에 가서 우리가 원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 아나톨론이라고 된 이 아나톨레, 금방 아나톨레가 뭐라고요? 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동. 그러니까 동서남북 할 때 동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나톨레, 텔로스가 떠오른다. 근데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쪽, 동이라고 했을 때 동 하면은 동쪽 들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되십니까? 동쪽 들. 동쪽들이란 말이 어디 있어? 그렇죠? 동서남북. 그렇죠? 그런데 이 동이라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이와 같이 단수형으로 쓰여지고 또는 복수형으로 쓰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나톨론은 동이라고 하는 복수형이고 여기 또 파랗게 되어져 있는 아나톨레 이것은 동이라고 하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는 복수가 있고 동이라고 하는 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톨레 원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복수이기 때문에 아나톨레가 아나톨론이라고 하는 이제 복수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 곳이라고 아나톨레는 제가 단수이기 때문에 동쪽이니까 해 뜨는 곳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아나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수니까 복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삶이라고 했습니다. 삶. 그러니까 해 뜨는 삶이죠. 그죠? 해가 떠오르는 삶. 즉 텔로스가 떠오르는 삶. 출세하는 삶이다 이거죠. 억울하면 뭐하라고 합니까? 출세하라 합니다. 여기서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출세가 물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출세하는 삶입니다. 출세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출세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된다? 동이라고 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동쪽 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삶이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출세의 삶이다. 떠오르는 것이니까요. 올라가는 삶이니까. 아나라는 전치사는 떠오르다,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출발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 위한 그 삶을 아나톨론, 출세의 삶이다. 이런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한번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쪽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갑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이 동방으로부터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자 여기서 말한 동방에서는 단수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 봤을 때는 동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수인지 단수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면 투데 예수 겟네테토스 엔 베들렘 테스 유다야스 엔 헤메라이스 헤로두 투 바실리우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라는 것은 그리고 엔 베들레헴 안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트라는 그 히브리어는 집,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했습니다. 떡. 영어로는 브레드라고 합니다. 브레드. 그 레헴이라고 하는 그 명사는 여성 명사인데, 아, 동사는 라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 라함이라는 단어는 전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전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것은 뭐 하는 집입니까? 떡을 먹기 위해서 뭐 하는 집입니까?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적으로도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전쟁합니까? 먹고 살려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전쟁이란 말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렇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 싸움은 양식 싸움입니다. 이게 무엇을 먹기 위한 싸움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겟네텐 토스 할 때 겟나오라는 건 나아졌다라는 수동형입니다. 나아졌다. 어디에서 나아졌다고요? 엔 베들레헴입니다. 전쟁하는 집, 떡을 먹고자 하는 그 집 안에서 나아진다고요. 그럼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전 시간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반역을 모반을 통해서 내 안에 이제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탄생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리아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위치되어 있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뭡니까? 썩는 양식을 먹기 위한 그 자리에서 모반이 일어나야죠. 내 안에서. 그렇죠? 그걸 반역해야죠. 나는 이제 썩는 양식으로 살지 않을 거야. 무엇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떡을 먹고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베들레헴, 전쟁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 집 안에서 겟나오 탄생을 받는다고요. 나아짐을 받는다고요. 네, 나아짐을 받는데 그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안에 있습니다. 유다야스라는 것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 전쟁하는 떡집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실존이 출현되기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되기를, 아기 예수, 구원의 실체가 탄생되기를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엔 헤메라사입니다. 날 삶 안에서입니다. 어떤 날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날 삶입니까? 헤로두 했습니다. 헤로데스라는 것은 히어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히어로? 히어로를 뭐라고 합니까? 영웅이라고 합니다. 영웅. 헤로데스라는 것은 영웅 형상입니다. 2264번을 보시면 헤로데스 하니까 뭡니까? 헤로스. 헤로스가 뭐라고요? 히어로. 영웅이요. 영웅. 그 다음에 에이도스 하면 뭡니까? 폼. 뷰. 그러니까 영웅의 뭐를 갖고 있습니까? 쉐이프. 영웅의 뭐를 외모가 어떻다고요? 어피어런스가? 영웅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피어런스가. 쉐이프가.
사이트 모양이 어떻다고요? 영웅 모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세하고자 한단 말이죠. 출세하고자 하는 것이 영웅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웅 된다는 건 뭡니까?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름 날린다.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예, 들어보셨죠? 예. 호사 유피. 유식한 말로 호사 유피라고 합니다. 호사. 호랑이는 죽어서 사 유피 피 가죽을 유 남기고 인사 사람은 죽어서 유명 이름을 남긴다. 예. 어떤 이름을 여러분들은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저번에 얘기했습니까? 그 이름을 두시고자 하신 곳이 성막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남기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사, 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럼 우리는 죽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무슨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는 뭐입니까? 영웅? 영웅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헤로데스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고 뭐 했다고요?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기적을 분명히 보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이오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본 표적과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 같은 표적이었다, 다른 표적이었다. 다른 표적이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주님이 얘기하는 예수가 같은 예수였다, 다른 예수였다. 다른 예수였다. 여러분이 불렀던 예수는 헤로데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예수가 우상 예수인지 아니면 내가 주와 함께 결합하여서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참 예수를 믿는지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지 내 안에서 나의 주님으로 살아서 운동하시는 영적인 예수님을 믿는지에 따라서 영웅 형상을 가진 자인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가 어디에서 출발된다? 동쪽문에서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휴! 내가 믿었던 예수는 지금까지 보니까 뭐였다 그러니까? 영웅 형상이었네. 예수란 이름이 나에게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네. 유대인들이 똑같이 떡을 먹고 그 기적을 봤던 그 기적에 나는 뭐했다? 묶여있었네. 매여있었네. 참 기적, 참 표적을 내가 발견하였던 것이 아니네 한 자는 이제 동쪽문에서 참 것을 찾아서 이제 행진하는 일이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를 우상으로 믿는 자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따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믿는 예수는 영웅 형상을 가진 예수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자라고 하는 예수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각자가 여러분 각자각자의 믿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헤롯인데 영웅 형상인데 왕입니다. 그렇죠? 투 바실리우스 통치자라고 합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그렇죠? 통치하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통치자, 영웅 형상의 뭐라고요?
날, 이건 복수로 있습니다. 날 살만에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유대 전쟁하는 집 안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스가 태어나신다라. 이두 했습니다. 이두 보라라는 건 뭐하라고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차려라, 깨달아라, 눈치코치로 그거 캐치해라, 이런 말. 마고의 아포 아나톨론, 파레겐론 또 에이스 예루살렘 예루살류마, 히에로 히에로 솔류마, 히에로 솔류마. 자, 예루살렘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금방 얘기한 아나톨론이라는 것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단수와 복수를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자, 비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 단수인지 몰랐죠? 복수인지 몰랐죠? 이 복수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전에는 헬라어를 몰랐기 때문에, 복수나 단수나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삶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중요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서 원문을 보니까 정말이네요.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에로 솔류마라는 복수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복수가 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고 네 개가 있고 뭐 백 개가 있고 천 개가 되어 있습니까? 천 개도 복수입니다. 여러분의 관념에서 복수를 생각한다면. 그렇죠? 천 개도 복수입니다. 그렇죠? 두 개는요? 두 개도 복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복수의 개념으로는. 그럼 예루살렘이 천 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그렇죠? 백 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두 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에로 솔류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성복수입니다. 우리가 그 신약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의 그 성이 두 가지의 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중성으로 쓰여져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여성명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명사로서의 예루살렘은 무엇이고, 중성명사로서의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여성명사는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받아서 생산하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중성이라는 것은요? 전달하는 입장, 중보적인 전달하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히에로 솔류마에 뭐합니까?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평화의 가르침과 하나 되고자, 평화의 가르침에 이루고자. 파렌겐노또 했습니다. 파라, 곁에, 겐노또라는 것은 기노마의 동사입니다. 기노마의, 발생하다. 곁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누가요? 마고이라고 했습니다. 박사라고 됐는데 여기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자 삶이, 지혜를 찾는 자의 삶이. 자, 유대인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한다. 근데 우리는, 나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죠? 네. 지혜를 구하는 삶이 어디로부터? 아포 아나톨론. 해 뜨는 삶에서부터.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하는 삶은 이 해 뜨는 삶으로부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리되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리되어져서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만나야죠. 해를 만나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은 어떤 형상으로 있었습니까? 영웅 형상을 찾아 헤맸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내 인생에 출세하는 삶이냐라는 것을 뭐하는 겁니까? 찾고 구하고 이리저리 알아봤던 자들이란 말이죠. 지혜를 구하던 자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출세하는 삶에서 분리되어져서 이들이 뭐에 이르고자? 아하, 세상적인 출세가 참된 출세가 아니구나. 평화의 가르침과 하나 되는 것이 참된 출세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날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한다고요? 탄생하신다.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서 탄생하시고, 베들레헴 안에서 탄생하시고, 또 영웅 형상의 날 삶 안에서 평화의 가르침을
찾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 안에서 이 전쟁하는 떡을 먹고자 하는 전쟁하는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잠깐 갔다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성경에 이르되 10절부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자, 시인이란 말은 호모로게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요. 구원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 이도, 이제 아나톨레, 출세하는 삶, 동쪽 삶에서 크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헬라인, 지혜를 찾는 삶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으로 뭐하는 일이 생긴다? 출세하는 일이 생긴다. 이름을 남기는 일이 생긴다. 한 주께서, 그러니까 한 주입니다. 그죠? 헬라인에게도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유대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주님이십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했습니다. 저를 부르는 게 아니었죠. 그죠? 에피 칼레오마이. 그를 초청하는. 그를 접하여서. 에피. 그를 접하여서 초청하는 겁니다. 뭘 초청한다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름과 하나 되고자 초청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는, 저의 그를 접하여 초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한 시점, 출발점. 어딥니까?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동쪽.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동쪽에서 이제 떠오르는 텔로스를 보고 출세하는 삶을 뭐 해야 됩니까?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개곤테스였습니다. 말한다라는 뜻인데 개곤테스라는 말은 제가 번역은 정돈하는 삶이었습니다. 정돈하는 삶이. 자, 레고라는 말은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어라는 다바르는 동사 똑같습니다. 다바르. 다바르라는 것은 정리하다, 정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뭐를요? 말씀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리정돈해야 뭐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에이스 히에로살류마. 그죠? 평화의 가르침에 하나 될 수 있잖아요. 평화의 가르침에 이르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평화의 가르침과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정리정돈돼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 우상 예수를 알던 삶에서 이제 정리정돈되어지면 내가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갖는 데까지 정리정돈되어진단 말이에요. 개곤테스, 정돈하는 삶이란 말이죠. To estin ho tekteis basilius ton judaion 했습니다. 유다이오스, 아까 말했죠? 실존을 출현하는 삶의 바실리우스, 통치자, 왕입니다. 통치자로 탄생하신 이가 푸에스틴, 어디에 존재하느냐, 어디 계시뇨? 했습니다. 에이도맨, 나의 삶이, 여기 나의 삶은 누굽니까? 마고이, 현자 삶이요. 지혜를 찾는 삶이, 지혜를 찾는 나의 삶이 에이도맨, 알아차렸다. 에이도스, 호라오,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뭡니까? 아우투톤 아스테라, 그의 별을 뭐 했다고요? 인지하고 깨닫고. 그 별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 별은 나의 별이야. 저 별은 너의 별이야. 별빛에 빛나는 까만 눈동자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의 별을 인지했다고요. 저 별은 나의 별이야 하면서 그 별을 봐야 뭐 한다고요? 별을 딴단 말이죠. 그렇죠? 예. 엔테 아나톨레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동방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단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 안에 떠오르는 안에 텔로스가 떠오르는 안에 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별을 나의 삶이 인식하고 카이 그리고 엘토멘 나의 삶이 에르코마이 왔다. 뭐 하러요? 프로스큐나이 프로스큐네사이 프로스큐네사이 뭡니까?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죠? 그래서 프로슈코마이 프로스큐나이 큐네어라는 건 뭡니까? 강아지가 주인의 마스터의 혀를 이렇게 핥는 거죠. 그렇죠? 그걸 경배한다. 네, 경배한다. 누구를요? 누구에게? 그에게 경배하러 나의 삶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 별을 따라왔어요. 그죠? 별을 따라왔어요. 근데 그 별은 어디 있다고요? 엔테 아나톨레. 동 안에 있다고요. 동이라고 하는 만나는 곳 안에서 있단 말이죠. 그 만나는 곳 안에 가야 뭘 딸 수 있다고요? 별을 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별을 따야 뭐합니까? 현자의 삶이 이제 히에로 솔류바 평화의 가르침의 삶과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늘에 있는 별을 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야죠.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 어디에서 시작된다? 동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동을 처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려오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하는 동쪽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헬라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래 2018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왔대. 우리가 뭐 동화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알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예, 지금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예, 요즘엔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해피? 할로데이. 예,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이제 없어서 버리고 말고 말을 맙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러죠. 어이 주님 탄생하신 날이. 근데 역사적인 탄생을 안들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금방도 말했듯이 그렇게 믿는 예수, 그렇게 아는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요? 영웅 형상으로 보는 우상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의 이야기에 있어서, 별의 문제에 있어서 민수기서 24장 17절을 가면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서 여기에서는 이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발락은 이제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 왕이 이제 발람과 발람 선지자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24절로 내려가면 17절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7절. 17절로 가면 15절부터입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지금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헤롯이 무슨 족속입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헤롯은 에돔인데 에돔은 뭐라고요? 여기에서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 네. 여기서 산업이 되면은 산업이 된다는 말은 소유가 된다. 이 산업이라는 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이라고 하는 이레샤라는 말이 산업이 아닙니다. 영어는 제대로 되어 있죠. possession, 점유, 소유가 된다고요. 소유가 된다고. 소유가 된다. 그 원수 세일도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된다. 소유가 된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고이가 아까 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를 찾는 자가 왔단 말이죠. 이 지혜를 찾는 자가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지혜를 찾는 자가 보아도 언제 일이 아니라고요? 이때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 코카브 별입니다. 별. 별이 어디에 계세요? 미 야곱. 야곱으로부터 따라크 했습니다. 따라크. 따라크라는 말은 명사로는 길입니다. 길. 따라크. 주님이 말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헬라어는 호도스. 히브리어로는 따라크인데 이 따라크라는 뜻이 이제 동사로 돼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인도되어진다. 나온다. 밟다. 안내하다. 안내하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뭐 하는 겁니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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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합니까? 배 콤 캄 했습니다. 캄이 뭡니까? 쿰. 일어난다. 일어난다. 뭐가요? 쉐베트. 이 홀이라는 것은 지팡이, 막대기를 말합니다. 막대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 막대기. 철막대기. 예. 그러니까 막대기가 일어난다고요. 쿰. 막대기가 부활한다고요. 그렇죠?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부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별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웅 형상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웅 형상은 원수 영웅 형상은 깨져서 파합니다. 그렇죠? 그 자식들이 어떤 자식이니까요?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요. 소동하는 자식. 소동한다 했죠. 소동. 응? 소동.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소동한다고요. 그렇죠? 길 잃은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다 원수의 도문 뭐가 되어진다? 한 별의 소유로서 이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양식이 되어지고 소유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고 해서는 나의 영웅 형상이 뭐에 대한 의미입니까? 탈바꿈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영웅 형상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크리스토스로 탈바꿈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이 나온다고요. 별. 별.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2절에 그 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태생은 동편에서 나온 그 숨겨진 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부터 잠깐 봐야 됩니다.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하면서 2절 밑에 부분을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아까 하나 되고자 지혜로운 현자의 삶이 왔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러면서 한번 이 미가서 4장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가면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며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합니다. 그죠? 영웅 형상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딸 군대여 하면서 이제 미가서 1장을 시작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여기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민족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했는데 자, 이 상고의 태초를 한번 보라고요. 태초. 태초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케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케뎀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쪽이라고요. 동쪽. 상고가 아니라고요.
동쪽. 자, 유다의 엘레프입니다. 엘레프. 엘레프. 유다의 엘레프. 천. 본성. 그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의 본성 안에서. 엘레프는 족속이 아닙니다. 네.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본성 안에서. 닉에서 나옵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죠? 네. 나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안에. 그죠? 마샬. 다스리는 자로 뭐합니까? 하야. 존재하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안에 다스리는 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의 근본은 했습니다. 그의 근본, 그의 원천, 그의 근본은 어디라고요? 미 케뎀 했습니다. 미, 몸으로부터 나온 거죠. 케뎀, 동에서 나온다. 태초에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쪽에서 나오고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미메 했습니다. 자, 용입니다. 용. 날에서 나옵니다. 어떤 날에서 나옵니까? 올람 했습니다. 올람을 영원이라고 했는데 올람이라는 건 뭡니까? 비밀스럽고 숨겨진 것입니다. 올람 하면 뭐라고요? 숨겨져 있다. 올람 하면 뭡니까? 숨겨진, 숨겨진, 숨겨진. 예. 그러니까 숨겨진 날로부터 그 날이 어디에서 숨겨져 있습니까? 동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았으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지 않았으니까, 덮여져 있습니까? 숨겨져, 개방되어 있습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숨겨진 날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동이라고 하는, 만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근본, 그의 태생, 그의 원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의 근본은 한 것이 뭡니까? 계통, 근원. 그의 근원. 그의 근원은 동에서 나온다. 만나는 곳에 나온다. 숨겨진 날에서 나오는 것이다. 숨겨진 날에서 이스라엘 안에 다스릴 것이, 다스리는 자가 뭐 한다고요? 존재하기 위해서 유다의 본성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기를 어디라고 하느냐? 동쪽 문, 동방으로부터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출발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 문에 우리가 이제 서 있고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실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만나는 곳에서 서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지성소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 형상의 날삶 안에서 그 떠오르는 별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별을 인지하고 인식했다면 이제 만나는 그 출발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출발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는 그 출발이 동쪽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럼 동쪽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띠라와 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